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리아 헤럴드 기사로 영어로 공부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원문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Korea's exports plunged 24% in April. South Korea saw its exports sink 24.3% in April from a year earli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falling oil prices. 대한민국 수출은 코로나19와 오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24.3% 떨어졌습니다. The country also saw the first monthly trade deficit since 2012. Data from the Trade Ministry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showed. 대한민국은 산업부와 관세청이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래로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Trade Ministry는 산업부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Exports reached 36.9 billion US dollar compared to 48.7 billion US dollar a year ago. Imports also declined 15.9% on year to 37.8 billion US dollar. 수출은 작년 487억 달러에 비해서 369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15.9% 하락한 378억 달러였습니다. Imports surpassed exports by 950 million US dollar in the month, breaking the 98 consecutive months of trade surplus. 4월달 수입은 수출액보다 9억 5천만 달러 높아 98개월 연속 흑자를 무너뜨렸습니다.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이 신문에서 나온, 이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이 됐다. 저는 현재 수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고객들하고 의사소통을 해보면 현재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런 국가에서 거의 다 지금 셧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현재. 그리고 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 캐나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셧다운 상태예요. 그리고 약간씩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 경험상,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지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아니면 유럽 몇 개국, 그런 데는 수출이 되고 있어요. 수출이 되는데, 수출이 되더라도, 직항은 많이 없고, 이게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해서 가면 그 기의 공항이 너무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지체가 돼요. 왜냐하면 물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해당 국가에서 다 문을 뭐 밖에 일도 못하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저희가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출을 할 방도가 없고, 이런 적자 상황이
아무래도 5월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실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기사의 영어 공부와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제 의견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어 공부 해보겠습니다.